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정생이에요. 자, 오늘 도형의 닮음 2강 삼각형과 평형에 대해서 공부하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교재는 사이버스쿨에서 cyberschool.cr.kr 교재를 다운받아서 그 교재를 보고 하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쭉 설명이 있는데 그냥 이 그림을 바로 봐봐. 이거는 그림 바로 보고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자, 이거 두개 평행선이야, 평행선. 그리고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 B. 이거 C고, 요 중간에 D하고 E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성립하냐, 그러면, AD 대, 이거, 요 DB, 이거는 AE 대, EC, 이거 성립하는 거야. 별거 아니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AD 대, 즉 이것 대, 이만큼 AB, 이거는 AE 대, 이것 이만큼 AC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AB 대 빨간색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쭉 같이 그지? 거기서 거꾸로 치고 올라 이렇게 BD.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AC로 같이 AC 대 거꾸로 치고 올라온 거 그죠? C 이것도 똑같다는 거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삼각형 비슷한 거 여기 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또 그려보자, 이렇게. 그럼 이거 A 잡고, 이거 B 잡고, C 잡고, 이걸 D 잡고, 이걸 E로 잡고, 이거 서로 평행이다 생각하자. 그럼 여기서 이것 대 이거, 넌 이것 대 이거 방금 했지? 똑같이 이번엔 이것 대 이거는, 즉, AB 대 BC. 이거는 이거, A, D 대 얼마? DE.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AC 대. 그치? AC 대, 요거, BC는. 여기서는, 이거 A, 여기까지 AE. 이거 잘안 가냐? 이거 AE 대, 이거 그지? ED. 이렇게 해줘도 되죠. 어떤 식으로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보자. 요렇게 된거 있잖아, 이렇게 된 거. 그 서로 평행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요건 서로 막꼭지각으로 똑같지, 그지? 그럼 여기 역각이란 말이야, 역각. 그럼 요것도 똑같이 역각이니까 서로 그지? 이게 두개 평행선에서.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뒤집어 갖고 여기다 조그맣게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지? 요렇게 해갖고 여기 점 찍은 거 X 요거. 그 대신에 바로 여기 X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열로 와야지. 열로 요렇게 와야 되고 그죠? 그럼 여기에다 여기 Y에 해당하는 부분이 열로 오겠죠? 요건 요거를 요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자, 그럼 여기를 A 놓고 여기를 B로 놓고 하면 자, 이거 A 대 네?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풀면 되죠? 그죠? 요 계산은 이거 서로 곱한 게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럼 요 밑에가 만약에 C다. 요 빨간색, 요 C, 여기까지 길이. 그럼 요거를 Z라 그러면 요것도 똑같죠? 그죠? A 대 C는, A 대 C는, 이것 대 이거는 X 대 Z.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그냥 하면은 이것 대, 여기서 이것 대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것 대 이거는 이제 X하고 A하고 안 떨어지니까 이것 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대 A는 여기다 쓰면 X 대 A는 이것 대 이거는 Y 대 B, Y 대 B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AY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equal BX, 그지? 이거는 여기 있는 이렇게 곱한 게 BX. 이퀄 요 밖에 곱한 게 AY 똑같이 나오지 이거 그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닮은 꼴이니까 그려놓고 잘 따져보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예제 한번 보자. 예제 1번.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이제 제일 편하죠. 자, 여기 직각 아니 서로 평행으로 돼 있고 요 길이가 4, 요 길이 X. 그다음 요 길이가 5.5, 요 길이가 5야. 그럼 요거는 서로 막꼭지가 똑같을 거고. 요 각도, 요 각도 엇각이니까 똑같고, 요거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은 닮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밑에 요6 가르쳐줬네. 요것도 6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자, 그럼 X부터 먼저 해보면, X부터 해보면, 자, 이것 대 이거, 그죠? X 대 5.5는 이것 대 이거. 4대 5. 그럼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OX는 5.5, 4 곱하면 22가 되죠? 그럼 X는 5분의 2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도 구해보면요. 자, 요걸 Y로 놨죠. 요거 구해보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응? 여기 4대 5는, 4대 5는, 요것 대 요거는, 여기서 y 대 6 하면 되죠. 그죠? y 대 6. 그러면 이거는, 24는 5y가 되니까 y는 24를 5로 나눈 거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어떤 방법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이거는, 비율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거. 그죠? 또는 뭐 요것 대 요거는 이것 대 이거 해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밑에 있는 요 삼각형 가지고 서로 닮은 꼴이니까 그걸 가지고 잘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넘겨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우도 한 장 넘기자. 자, 넘겨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예제 2번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게 지나가는 거야, 평행선이. 그리고 여기 이 길을 A, 이 길을 B, 이 길을 C로 놓고 요 점을 A 다시 요 점을 B 다시 요 점을 C 다시. 자, 여기 점을 A, B, C. 여기 점을 A 다시 B 다시 C 다시야. 자, 그랬을 때, 저, 뭐, 이걸 뭐 증명하라 그랬는데, 증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외워버려. 이것 대. 이거 A라 하자. 길이가. 이거는, 이거 B라 그러자. 그럼 A 대 B는, 여기서는 요것 대. 요 길이를 C라 그러고, 요 길이를 D라 그러면 C 대 D다. 알겠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떻게 증명하냐면 여기 있는 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서로 평행으로 딱 그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 길이가 뭐야? C고 요 길이가 D지. 그지?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여기 요거로 하면 더해. 더해. 요거 D 이렇게까지 올 수 있지?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그죠? 그거 요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되죠?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 요거. 요건 요거 B가 되고 D가 되죠? B가 되고 D가 되고. 근데 이거는 바로 요 각이 서로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서로 동의각이니까. 이 각이 똑같죠? 그 다음에 요 각도 서로 동의각이니까 똑같죠?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둘이 닮은 꼴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A 대 B는 C 대 D. 맞지? 그지? 요거. 그래서 그냥 동의는 그대로 하세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또는 뭐, 이것 대 이렇게 했다. 길게. 그래? 그러면 요것 때 요거면 똑같이 해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요 길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삼각형을 생각해서 이것 때 요거는 이것 때 요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간단히 거기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있잖아. 평행선 돼 있지? 평행선. 그럴 때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다. 오케이? 여기를 기, A, B, 라지 C, D로 잡았을 때 A 대 B는 뭐다? 요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거다.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예제 3번을 한번 보자. 자, 예제 3번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게 이해가 편하니까. 예제 3번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나 지나가네 지금 평행선이. 그리고 쫙 두 개가 지나가는데요. 요 길이는 2, 요 길이는 3, 요 길이는 4 가르쳐주고 요 길이 3, 요 길이 X, 요 길이 Y 가르쳐줬어. 그 X, Y 됐던 뭐냐 물어봤는데 요거는 그냥 2, 그죠? 요거 2 대 3은 3은 3 대 X 또 이거로 4 대 Y 이렇게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물론 다 평행일 때 성립한 얘기야. 평행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요 앞에 두 개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니? 요거는 9, 3, 3은 9, 요건 2X지, 2X. 따라서 X는 얼마 나오나? 그렇죠. 9를 2로 나눈 4.5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요 2대 3하고 4대 Y. 요것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2대 3은 4대 Y. 그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2Y는 3, 4, 12. 이렇게 되죠? 따라서 Y는 6. 그래서 X는 4.5, Y는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리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해도 좋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해도 좋고 그죠?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요. 하여튼 이것 대 이거 했으면 이것 대 이거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이만큼 대 이만큼 했으면은 또 이만큼 대 이만큼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만 계속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쉽게 그냥 간단히 2대 3은 여기서 요거는 3대 X, 4대 Y 이게 다 똑같은 거 놓고 한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예제 3번의 두 번째 문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평행이고, 여기 중간에 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것도 평행이고, 이것도 평행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포인트 P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 X 물어본 거야. 그리고 요거 4 가르쳐 주고, 여기 6 가르쳐 줬어. 6. 그리고 제일 밑에 얼마 가르쳐 줬어? 20 가르쳐 줬죠?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요 삼각형만 보는 거야. 이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 보는 거야. 그러면, 4 대 요거는, 그치? 이게 10이지? 4 대 10은. 4대 10은 4하고 6 됐으니까 x 대 얼마? 20. 그지? x 대 20.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와 이게? 10x는 이거는 80이 되니까 x는 얼마 나온다? 그래서 8이 나오겠네. 자, 4대 x는 이거 그죠? 10대 20. 그렇죠? 요것 대 요거는 이것 대 이거 삼각형 갖고 해야 되죠?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자, 이번에는 EF 길이, 즉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전부 얼마냐 물어봤는데 일단 요걸 구해보자. Y를 구해서 해보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Y 구해보면 여기가 길이가 10이 되고 10 가르쳐줬죠? 그 다음 여기 4하고 여기는 6, 비율이 그대로가 이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4대 6이면 여기도 4대 6으로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이거 갖고 하면 요 점 찍은 요 삼각형하고 요 전체 큰 삼각형 두 개 갖고 비교하면 되죠? 그럼 6대 10은, 그렇죠? 6대 10은, y 대 10, 이렇게. y 대 10.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10y는 60 되니까, y는 얼마? 6,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6 나왔고, 아까 이거 8이 나왔지? 그럼 이거 전부 다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그거는 8에다가 6을 다 더하면 되죠? 14. 그래서 바로 EF 길이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 문제들은, 처음엔 되게 헷갈리지만은 자꾸 이게 풀어보고 어느 거지 어느 거를 자꾸 연습해 보면 아주 쉬우니까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자꾸 풀어봐야 되고요. 여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거 관련된 도형의 삶은 문제들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완전히 익숙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